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법질서는 문란함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원, 대법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법 적용에 대한 결정을 보면 절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우리가 일명 어공이라고 부르죠. 어공이 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청와대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서 어떻게 칼춤을 추다가 퇴임하게 됐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경제성 조작에도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그들의 범죄 혐의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 및 시기 등 한수원의 자율적인 결정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정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2018년 6월경까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한 바가 있다. 공소장 내용입니다. 백윤부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자 너 죽을래? 라며 즉시 가동 중단 취지로 재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백운규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한 것이 한수원의 손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더라도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국정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신속히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적을 갖고 맹렬히 움직였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백운규 전 장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만들었다. 조작하도록 만든 주범이 바로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따라서 조기 폐쇄로 인해서 한수원이 무려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은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백윤구 전 장관들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해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지시했다 혹은 지시 배임 교사했다 지시했다 배임 교사했다 여기서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그런 경우를 말하고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백윤규 전 장관은 마땅히 배임교사죄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백윤규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지난 6월 달에 신임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시해서 4월 19일 만인 8월 19일 날 수사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15명의 의원들 가운데 9명이 불기소를 그리고 6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백윤규 전 장관은 심의위원회 결정에서 민사사항의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직권남용죄만 적용하고 배임교사죄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한수원 사장은 이미 배임교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지시한 백운규 장관은 배임교사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위 기강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이 아주 많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임죄는 사실 개인이 감내하기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쩐 면에서 보면 형사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런 법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 같은 판결은 궁극적으로
퇴임 이후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임 교사죄로부터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란 점을 아주 분명히 지적합니다. 백은교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심의가 불기속을 권고했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직권 남용 혐의고 그 뒷면이 배임 교사 혐의입니다. 그런데 직권 남용 혐의는 인정하고 배임 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있는데 결과가 없다는 어리둥절한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결정 책임 회피 몸부림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직권 남용 책임을 백운규 전 장관에게 씌워서 정책 결정 책임을 떠넘기고 민사소송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임에 한해서는 면죄비를 주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친 주체는 누굽니까? 백윤규는 하순이죠. 가장 주체는 바로 문재인이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민사소송을 막으려는 조직적 작업이 빛을 발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 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실의 빛은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빛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정상인 곳이 없는 것이죠. 국고 손실을 약 1481억 원이 발생한 겁니다. 납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1481억 원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 아니고 1481억 원이 반드시 발생하는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면 절대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지만 한수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임교사죄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정책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9명도 참 동의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거죠. 나라 전체 엉망진창인 겁니다. 한마디로. 어쨌든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정책 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민사상의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